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오늘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제주시 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부상일 후보의 제주도의 전라도화 발언에 대해 강력 규탄했습니다. 송재호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은 부상일 후보가 지역감정 조장 발언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으로서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고 위성곤 상임선대위원장은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부상일 후보는 앞서 논평을 통해 지역주의라는 용어를 쓰는 자가 지역감정 유발자고 그런 행태를 가스라이팅이라고 한다고 밝혔습니다.